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매일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텐텐백업 핵심적인 트렌드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반드시 잡아가시면서 수익률을 거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제가 5월달 1등, 6월달 1등, 2분기 1등,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후반기도 쭉쭉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뒤에 오늘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뒤에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과 정혜선 회장,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머리숱? 자, 농담입니다. 뭐, 지금 현재 뒷모습만 보면 상당히 뭐 친해 보이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만큼 현대차 그룹이 재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미국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현대차가 위기가 왔던 것이 바로 이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 점유율이 낮아지고,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위기가 왔었는데, 상당한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더 강하게 탄력을 좀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최근에 미국에서 그런 기회를 얻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현대차, 그리고 기아, 그리고 이제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까지 우리가 반드시 보고 넘어가야 될 기업 네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요 현대차 보조금 중단 모델 판매량을 보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건 뭐야? 현대차에 대한 뒤통수를 미국이 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미국 시장 판매는 꾸준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이제 2023년도 전망치를 상회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SUV 판매량이 현재 70% 이상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2022년도까지에 대한 모델별 판매량을 보더라도 투싼과 스포티지, 그러니까 우리가 준준형 SUV라고 하는 이런 시리즈들이 상당한 판매액을 올렸었고, 마찬가지로 3위권도 바로 산타페 모델이었습니다. SUV에 대한 미국 내 사랑이 상당히 독보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악재도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금 도난 취약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었었는데, 다행히 미국 정부에서는 현대차 기아에 대한 손을 들어주면서 리콜은 필요 없다,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더 현대차나 기아차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줬다고 봅니다. 자, 현대차 그룹, 미국 현지 생산 판매 비중이 40.2%까지. 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은 내년에 더욱더 올라갈 거라고 보이는데, 테슬라 이제 10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대차, 기아차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법 미국 국기하고 현대 기아 빌딩하고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에 대한 이런 점유율 상승 자체가 현대 기아차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예상 판매량을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빅4까지 현대 기아차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6월달에 대한 판매 대수가 집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5월달까지에 대한 판매를 본다면 6월달도 대단히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충분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뭐 TV를 조금만 보시더라도 알수 있는 내용들이고, 뭐 제가 최근에 별명이 차상로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에 대한 부분 자체는 늘 어느 정도에 대한 제반지식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더이 현대차나 기아차를 주목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신고가를 갈수 있는 이유가 있느냐, 에 대해서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이 뭐냐는 거. 자, 지금 이제 재무제표를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조업이 그 마진폭을 3%가 넘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만 원짜리를 1,300원에 팔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3%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률 6% 정도만 나오더라도 상당히 준수한 판매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진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차에 대한 마진율은 2.3%였다가 5.6%, 작년 6.8%, 올해는 8.4%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아차를 같이 볼까요? 자, 기아차도 마찬가지 3.4%, 7.2%, 8.3%, 올해는 11%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 기아차가 뭐가 달라졌길래 지금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들 뿐만이 아니라 현대 기아차도 이렇게 잘 달려갈 수 있다고 이상률을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일반 승용차보다 SUV 시리즈가 마진폭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한마디로 고부가 가치군에 대한 차량들이 팔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로 현대차, 그래 뭐이 정도면 나름 뭐 준수하지 뭐 괜찮아 였다면 이제는 현대차도 브랜드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변화 자체가 바로 OPM을 늘릴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기기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전장 부품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고사양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전기차라고 하면 우리가 전기차 그만큼 많이 팔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기차는 HEV를 포함하는 겁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에 잡힐 때 전기차라는 것은 HEV,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총칭해서 우리는 전기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전장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마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에 대한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한 가지. 바로 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현대 기아차가 1,100원대를 기준으로 1,100원 밑으로는 워낙 강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200원대 위로는 워낙 약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1,200원대가 아닙니다. 1,300원대입니다. 말 그대로 워낙 약세 안에서도 워낙 초약세 기조를 현재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환율에 대한 효과가 2분기에도 상당 부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지금에 대한 주가 추이는 과거 2008년도에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처음 진출할 때에 대한 움직임과 상당히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보는데, 2011년도에 현대 기아차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실적들을 기록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주가는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2012년, 2013년도까지 신고가를 갔다는 거죠. 자, 지금은 그때보다 더욱더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마진율이 좋아졌습니다. 환율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더 좋은 여건에, 더 좋은 환경에, 더 좋은 실적에, 더 좋은 자동차에, 자, 이 상황에서 주가가 못 간다면 저는 말이 안될 거라고 봅니다. 자, 주가 추이를 잠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 현대차를 먼저 보시겠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주봉입니다. 주봉상에서 바닥에 대한 부분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이건 이제 검색색이 추출됐던 부분입니다. 그 이후로 다시 한번더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단기 반등, 바닥 찐바닥에 들어오고 또 반등을 나타내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박스권이라고 볼수 있는 자리, 우리가 19만 원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돌파가 나타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 자, 바닥에 대한 부분이었던 가격대 17만 원대 밑에서는 매집에 대한 부분으로 하단을 잡아준 반등세를 보이면서 올라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중요한 것은 이두 가지 다 모두 다 거래량이 터졌던 것은 전고점 부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하단에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 이 매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악성 매물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매집에 대한 물량도 꽤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좀더 크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신고가라고 볼수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크게 놓고 보시면 과거에 2009년도, 2012년도, 2013년도의 고점을 그에 따른 악성 매물들을 여기서 소화를 일부 해줬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현대차가 25만 원까지 넘어가서 올라간다. 그럼 그때는 신고가를 가는 패턴입니다. 자, 지금은 현재 분위기상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자, 현대차가 2008년도 이후로 주가를 크게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환율과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적인 부분이었다면 지금 그보다 더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 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기아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회원분들하고 기아는 매매를 했던 기업인데 8만원대, 8만 10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을 보이면서 약 10% 가까이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자, 기아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강한 움직임들을 보였었고, 마찬가지 다시 한번더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드러나고 반등세, 그리고 여기에서도 반등이 약하게 나타나고 난 다음에 빠지고 반등을 강하게 올려줬습니다. 그럼 현재 이 구간 밑으로는 현재 바닥권역이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 가격대가 68,000원대 하방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항 구간이 강하다고 볼수 있는 자리가, 자, 요 자리가 지금 잡힙니다. 그 자리가 얼마냐면 87,000원 밴드인데, 87,000원 밴드를 오늘 주봉상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 자, 대신에 이제 만약에 이 자리가 악성 매물이 많이 잡혀 있는 자리였다면 하단은 거래량이 터졌어야 되죠. 왜냐? 앞에 이 매물이 악성 매물이었다면 돌파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전 심리상 손바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손바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이 얘기는 앞에서 들어왔던 물량이 매집에 대한 물량도 꽤 많이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크게 놓고 보시면 앞서 있던 기아 차미네이터, 그때는 기아 차미네이터라고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도까지 강하게 올라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시세를 주고 죽이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자, 이 자리 자체 87,000원대 돌파하고 나면 저항이 있다 없다? 저항이 상당히 약합니다. 한마디로 지지권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의 실적을 발판으로 좀더 강한 푸시를 할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말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 기아차에 대한 매기세가 개인 투자분 조금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주봉상 돌파가 나오면 이게 지금 자리부터 이제 검색식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검색식을 보고 차트가 이쁘게 만들었다 했을 때 들어오는 물량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일부 대형주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어도 그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받아들이시고,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좀더 관심을 가지시면 더 좋은 가격대에 편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두 가지 종목만 말씀드리고 끝내면 안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조지아 전기차 공장 자동화 설비 계약. 자, 그러면서 지금 이 공장이 설비가 완료가 된다면 미국에서에 대한 생산 비중이 더욱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조기 완공도 목표를 하고 있다. 그런 뉴스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관련된 기업은 뭘까? 제가 힌트 한개 드릴까요? 자, 지금 제 얼굴 뒤로 그림 보이십니까? 예전처럼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조립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이 직접 조립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정을 기계가 담당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해서 협동 로봇이라고 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감속기를 우리가 사이클로이드, RV 감속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절이 큽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시트를 앉히는 건데, 얘가 이 시트를 잡아서 그 다음에 이 시트를 안쪽으로 놓고 여기서 사람이 한번 뚝뚝 눌러주는 겁니다. 그럼 끝. 시트 다 되는 거죠. 여기에서 뭘 봐야 되느냐? 여기 요 알파벳을 봅니다. 현대 위아라고 적혔어요. 자, 전기차 공장에 들어가는 자동화 설비는 다 누가 한다? 바로 이 현대 위아. 자, 또한 가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물류 로봇이 매진되었다. 이것이 이제 올해 3월달, 4월달 뉴스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던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왜 물류 로봇을 인수했을까? 물류 회사를 인수했을까? 왜 이런 자동화 로봇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자, 2022년도 10월달에 의약품 관련된 물류 배송을 이 회사가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공략하겠다 했습니다. 현재 아마존의 물류 파트너가 이 회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재 이 스마트 물류에 대한 부분 자체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에 대한 물류보다 미국에서에 대한 물류 사업은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훨씬 더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기아차가 성장하면서 당연히 이런 물류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특히 이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혜선 회장입니다. 이 정혜선 회장에 대한 지휘권이 공고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주가 상승은 필수적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따른 부분 자체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우선 이제 현대 위아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바닥을 다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차트를 보면 이제 추세를 조금 읽을 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상단 자체가 이제 막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빠져내려왔던 부분을 이렇게 한번 그릴 수 있고, 그죠? 이런 삼각형으로. 또 한번 이렇게 이제 삼각형 또 그릴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보면 항상 여기 이 자리 자체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던 것을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번에 이제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지를 밟고 다시 한번 저항 구간 또 작용했던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또 똑같은 패턴이죠.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밟고 뽑아내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끄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항은 이제 돌파가 됐는데, 이런 추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돌파가 됐다. 추세가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추세는 바뀌었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옆으로, 거래량에 대한 저항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래량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은 현재 7만 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항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도 오늘 윗꼬리를 살짝 달리고 난 다음에 빠져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여기에서 물량 소화를 해내야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물량 소화를 해나간다면, 위에 저항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다시 한번더 강한 움직임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차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항이 강하다는 거죠. 앞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는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는 형국이고,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저항을 돌파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십니다. 자, 또한 가지 현대 글로비스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더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거 현대 기아차가 좋은 모습을 보였던 2008년도, 2013년도, 마찬가지 현대글로비스도 큰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35,000원 최저가, 자, 최고가 337,000원, 약900% 이상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바닥권역에서 지금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들이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 많은 거래량에 대한 매물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이 가격대라고 볼수 있는데, 현재 그 가격대를 돌파를 해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돌파를 했다는 것은 결국 저항이 강했다는 거죠. 저항이 강했던 자리를 돌파를 했다는 것은 그 자리는 이제 지지가 강한 자리로 형성된다는. 자, 그러면 앞에서도 얼마나 저항이 강했냐면 윗꼬리가 계속 달렸던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올라오기만 하면 윗꼬리가 달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자체를 이번에는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자리가 지지점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만에 하나, 이 자리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오히려
인위적인 하락이라고 보고 우리가 좀더 적극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더라도 지금 현재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주가도 앞으로는 상당 부분 우상향에 대한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를, 변곡점을 갓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대차 그룹 반드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고, 앞서 몇 번에 대한 특집으로 진행해왔던 자동차 부품주들, 이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조지아, 엘라바마 관련된 영상도 첨부해 놓을 테니까 그 영상 다시 한번 더 보시면서 후반기 한번 공략해 볼수 있는 기업, 좀더 보유해서 끝까지 가져갈 기업,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과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응원해 주시고 강연에도 많이 참여를 해 주셨었는데, 뭐 제가 전방송사 수익률 1위, 이번에 또 한국경제TV 1위를 기록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리게 될수 있어서 감개무량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수입, 좋은 기업,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더욱더 힘을 내서 해보겠습니다. 자,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도전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